둘이 미국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Maybe go kill. 오늘은 게스트하우스에 미국 가족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항상 형들이 어리다고 안 놀아줬는데 비슷한 나이의 미국 소녀가 같이 왔네요. 둘이는 부끄러운지 옆으로 가지 못하네요. 둘이는 형 누나들하고만 놀아봐서 또래 여자아이는 처음입니다. 야야야. 이 미국인 아저씨는 집이 공사 중이라 일주일 정도 여기에 머무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건 아이들이 잘 어울리는 걸 좋아하죠. 둘이는 여전히 부끄러운지 갈팡질팡하네요. 런! 아빠랑 노는 척하며 관심 없는 척하는 둘이. 하지만 이내 졸졸 따라다니고 있네요. 3분 타 이거 go to school? Go to school? 네. 네? 여전히 친해지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 자기 장난감을 보여주는 잔인. 와우, 메론 바비. 잔인도 부끄러운지 제게 보여주는 척합니다. 바비 드레스 둘이요? 이거 like 바비? 둘이? 마켓 어? 볼거리야? 부끄러워 말도 못 거는 순둥이 둘이. 결국 다시 형들과 놉니다. 형들에게 도와달라는 거죠. 택택 단단 모토. 형들의 도움을 받아 같이 놀게 된 잔인과 둘이. 팬데믹 시작하고 아이들은 외부 외출이 안 되는지라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 잔인이 더 반가운 아이들. 둘이가 뛰어다니는 모습도 오랜만에 보네요. 둘이가 용기를 내어 잔인에게 장난을 걸어봅니다. 다행히 잔인이 잘 받아주었네요. 아빠인 제 맘이 다 좋습니다. 매일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폰만 하는 아이들을 보다가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제 맘도 즐거워집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서 이렇게 뛰어놀아야 하는데, 그쵸? 방에 데리고 와 자기 알파벳 안다고 자랑하는 둘이. What is that? Peer. 잔인이 둘이 영어 테스트를 하네요. Kite. 둘이는 잘 보이려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구구단을 시작하는 잔인과 둘이. 사실 둘이는 아직 구구단을 모릅니다. 둘이에게 배워보려 했던 잔인도 괜히 딴짓을 하네요. 잔인이 방으로 돌아가자 기다리고 있는 둘이. 둘이 쇼미디도 I take a video 이거. 타노스 둘이 스마일 and 띠.
baby Palawan. Palawan. A big sound. Baby Palawan. More big sound. Baby Palawan.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과 둘이 간식에 도움이 됩니다. 껌이 등록했죠? 응. 아빠 메이킹 비디오. 뮤? 아야? 아사니까 걸프렌. 이까 웨이팅. 잔인이 얼마나 머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머무는 동안 두리와 잔인에게 좋은 추억 그리고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세요.